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뒤쪽에 살짝 공부하는 코너가 있어서 우선 지금 시작은 가벼운 뉴스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작년 대비 1% 안팎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문의 그 특정 모델의 경우에는요, 두 배까지 뛰고 뭐 한 50%, 70% 뛰는 그런 판매 증가율을 보인 모델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 자,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10월 한 달간 신차 판매량이 6만 805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15개월째 전년 대비 계속 판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종별로 보면요, 전기차 아이오닉 5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9%가 증가했고요.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모두 이쪽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관련해서 모두 판매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겨울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투싼과 산타페의 일부 모델 구매 시에 특별한 할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판촉 행사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건지는 조금 더 이따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또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모델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전체 차종별로는요, 기아 카니발이 172% 판매 증가했고요. 이거 이제 밴인데 판매량이 아주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기아 리오, 좀 작은 차량이죠, 44% 증가. 그리고 기아 EV6는 30% 증가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아 측은 곧 출시를 앞둔 2024년형 EV9이 사전 예약 시작과 함께 소비자들의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초반부터 아주 좋은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이달 안에 작년 전체 판매 실적을 이미 넘어서서 연간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 동안 다 이룬 것을 올해는 이달 안에, 그러니까 11월 11달 되기 전에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실적을 기아차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 기아 아주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요. 자, 애플이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그 애플이 스마트워치 제품인 그 애플워치의 내년 버전에서 새로운 건강 기능을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요, 애플 스마트워치는 혈압이 상승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특별히 혈압을 재서 얼마인지를 알기 전에 혈압이 상승하면 여기서 감지해서 띡띡띡 알람을 해주는 거죠. 이 새로운 센서가 탑재되어서 혈압이 올라갈 때 이를 이용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초기 버전은 정확한 수치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띡띡 알람은 올리지만 지금 얼마다, 뭐 150이다, 160이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특정 수치를 올라가면 이제 알람이 나오고요. 그 알람을 받으면 내가 재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런 수치까지 보여주는 그런 버전은 아니지만 애플은 이제 이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즉 알람이 울리면서 바로 혈압이 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는 초기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또 새로운 혈압 일지와 결합해서 이용자가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수면무호흡증, 이 수면무호흡증 우리 한국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수면무호흡증이 감지되는 그런 수면무호흡증 감지 기능도 애플 스마트워치에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수면 습관과 호흡 습관을 모니터링해서 이용자가 어떤 질환을 가졌는지를 또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앱은요, 의사와 함께 이용자에게 후속 조치를 추천해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거 유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이제 무료인데요, 이 스마트워치를 사면 다 무료인데, 또 이 새로운 유료 건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인공지능 AI와 이용자의 그 기기를 정보를 또 모두 AI가 활용을 해서 개별화된 운동과 또 개별화된 식사 계획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이 AI가 나의 모든 뭐 혈압이니 뭐는 운동 활동량이니 뭐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AI가 당신에게는 어떤 음식이 맞고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운동이
적합하다, 필요하다, 이런 걸또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플은 또 이어폰인 에어팟을 일반 판매형 보청기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요. 이용자들이 청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능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다 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들, 뭐 스마트워치 하나 차면 다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영화에서 봤던 게 지금은 어렵지 않게 현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애플은 애플 스마트워치 출시 10주년을 맞아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대대적인 또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또 더 대대적인 어떤 기능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도 뭐 60대 이상 뭐 되시는 분들, 특히 70대 이상 이런 되신 분들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이 혈압을 재지 않아도 자, 이거 알람을 해준다? 뭐 너무 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뉴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 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뉴욕 공립학교의 노숙 가정 학생 수가 11만 9,320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오긴 오는데 제대로 어떤 따뜻한 집에서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와 함께 어디 뭐 굴다리밭이나 이런 천막 텐트, 길거리 텐트나 이런 데서 추위에 떨면서 자다가 아침에 학교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는 뉴욕 전체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무려 9명 가운데 1명인 그런 수치입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니죠. 뭐 적은 게 아니다라는 수치가 아니라 놀랄 정도로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뉴욕의 초등학생 가운데 9명 중 1명은 노숙가정 출신이다 라는 그런 집계입니다. 특히 뉴욕의 그 브롱크스 특정 학군의 경우에는요, 노숙가정 학생의 비율이 무려 2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라는 것이죠. 자, 뉴욕시는 노숙자나 이민 신청자 수용소 등 보호시설이나 친척집 등 임시 거주지를 주소로 둔 학생을 노숙가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길거리 텐트나 뭐 꼭 이런 데서 자고 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느 집에서 잤지만 그게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죠. 뭐 친척집이라든지 뭐 다른 지인집이라든지 누가 소개해줘서 임시로 좀 거처를 받았던 그런 집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죠. 내 집이 없는. 자, 노숙 가정 학생이 늘어난 것은 그런데 이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뉴욕으로 몰려온 그런 여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무려 10만 7,90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4만 5천 명보다 지금 뭐 몇 달 만에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아, 지난해 1월이니까 뭐 1년은 좀 넘었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2배 이상 4만 5천 명에서 10만 명이 넘어간 겁니다. 역대, 이것도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이 노숙가정 학생 수가 계속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여름에만 3만 명의 노숙가정 학생이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학생의 경우에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민자 가정 학생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그 스페니쉬를 하는 교사가 또 뉴욕에는 많이 부족해서 뉴욕의 일부 학교에서는요, 참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들이 인터넷 번역기 등을 갖고 다니면서 예, 뭐 우리가 전화기로도 할 수 있죠. 뭐 앱을 다운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딱 누르면 스페니쉬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일정 부분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뉴욕의 상황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뭐 불법적으로 넘어오신 이민자들 그들만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가기에는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뭐 이런 것도 참 같이 싸잡아서 해가지고 서둘러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뉴욕인데요. 해결이 곧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빨리 해결해야죠. 이 추운 겨울에. 자, 미국의 연구팀이 사상 두 번째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을 살아있는 사람 환자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그런데 이 환자 역시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달 20일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말기 심장병 환자, 올해 58세였던 로렌스 포시트라는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 약 6주 만인 엊그제 30일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시트는 수술 후 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그의 아내와 카드 게임을 하는 등 초기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5주, 6주쯤이 되면서 이 며칠 동안 심장의 거부 반응 징후가 계속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거부 반응이 인간 장기와 관련된 전통적인 이식 수술에서도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돼지의 심장을 이식한 건데 꼭 돼지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이런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뭐 인간의 심장을 이식해도 이런 거부 반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렇다면 돼지 심장 이식 자체가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더 희망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자, 연구팀은 인간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심장을 이번에 이식을 했지만 결국 두 번째 환자도 사망하면서 성공 기록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고요. 당시 그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았던 57세의 남성은 역시 두 달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달이 뭐 그 골든 타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달을 좀 넘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아마 이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첫 번째 했을 때 그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이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7세 남성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달 만에 사망을 했는데 부검 결과 돼지의 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사람 DNA 체내에서 그 바이러스 DNA가 이 사람 체내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실패한 그 케이스는 아마 돼지 심장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실패한 이 케이스는 그럼 어떤지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돼지 심장을 갖다가 사람에게 이식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그런 기술적인 의학적인 발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대기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부족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매년 한 6천 명 정도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보너스 뉴스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뉴스를 오늘 영상을 빨리 끝내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보너스 뉴스가 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을 배려해서 오늘 보너스 뉴스를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보너스 뉴스지요. 요거는 조금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좀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국채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 금리 인상과 이제 국채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짝 뉴스를 핑계로 조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요. 어제 발표를 했죠. 뭐 다 아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예상한 대로 두 번 연속 이번에도 역시 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도 동결, 이번에도 동결. 동결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이 좀 부담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연준은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행 5.25 내지 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40년 내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그 지난 5월까지, 올해 5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6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었 그 두 달 후인 7월에 베이비 스텝 같죠? 0.25% 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다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인상이 좀 주춤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데,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해졌다라는 판단 때문에 역시 이제 금리 동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그 근거는 뭘까요?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중요시하는 지표가 한두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 9월에 3.7%를 기록하면서 살짝 하락세를 계속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지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 이 CPI는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렌트를 사는데, 뭐, 아파트 렌트비를, 뭐, 얼마를 올리니, 얼마를 올리니 할 때, 뭘 근거로 올린다고 합니까? CPI를 근거로 올린다, 뭐, 이런 이제 얘기, 서약, 그 계약서에도 뭐, 그렇게 써 있기도 하죠. 그게 이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4.1%로 역시 둔화세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연준의 금리 동결 배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꼽힌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도 줄어들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융긴축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효과 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이번에 동결 이유를 내렸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휴.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뭐 짧은 그런 문장을 나름대로 어려운 용어 중간에 팍팍팍 넣어서 전해드리면 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바쁜 와중에 잠깐 이 뉴스를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래서 뭐 금리 동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그래. 근데 국채금리는 왜 상승하는 건데? 또 그게 상승하면 왜 금리를 동결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뭐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거야, 뭐안 좋다는 거야 하는 등등의 궁금증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멋있는 뉴스로 팍 던지고 나가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좀 쉽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국채라는 것은요, 이건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서 원하는 국민들에게 파는 거죠. 즉, 나라가 이 나라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걸 믿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민들이 사는 거죠, 국채를. 그리고 이제 그 국채 금리는 때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자, 여러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돈을 여러분들에게 빌리겠습니다. 이제 빌린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 입장이지만 결국 나라의 국채를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러니까 뭐, 나라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국채를 산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빌리겠습니다. 이 국채를 100달러에 사가시면 나라가 매년 이자 1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금 100달러는 1년 뒤 또는 뭐 2년 뒤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대로 그 후에 약속한 대로 그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국채를 팔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달러를 빌리고, 즉 100달러 국채를 팔고 10달러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때는 10%가 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매년 100달러짜리 국채를 팔고 5달러의 이자를 준다라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뭐 5%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국채를 사는 행위를 나라가, 즉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이 반대의 입장으로 좀 표현을 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비실비실거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모양인데 이런 어려운 만큼 괜히 잘못 투자했다간 골치 아프겠는데, 돈 말아먹겠는데, 그럼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식 투자라든지 무슨 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만두고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두고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뭐 금을 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국채인데요. 국채를 사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또는 미국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즉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돈을 떼어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하튼 간에 다르죠. 어려워도 뭐 미국 정부가 망한다는 생각 안 하죠. 다릅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미국 정부에게 돈을 떼어먹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국 정부는 오히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채를 쉽게 팔수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부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즉 사람들이 국채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국채 이자를 굳이 높일 이유가 없죠. 나라에서 뭐1%줄수 있고 뭐 1.5% 뭐 그렇게 조금만 주면 되겠죠. 어차피 국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세계 경제가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또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나가는 괜찮은 상황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잘 나가는 만큼 웬만한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떼어먹힐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로도 쏠쏠하게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다라는 이유로 그 이자가 야박한 그런 곳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경기가 좋을 때는 국채의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정부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겠죠. 결국 경제가 빌빌거릴 때는 사람들이 국채로 몰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이자가 낮아도 어차피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살려고 몰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연1% 정도의 금리를 받고서라도 국채를 사람들은 삽니다. 저기 가서 4% 5% 준다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거기다 투자했다가 괜히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느니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그냥 1%만 받고라도 국채 사지 뭐. 네, 이런 경우죠. 경제가 어려울 땐. 하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좋아지면 나라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 이자를 더 줘야 하니까 뭐 3% 줄수 있고 4%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처럼 5% 이상도 줍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경제가 뭐 나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여기저기서 이제 주식이나 펀드로 대박을 터뜨리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쏠쏠하게 재미를 보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면 미국 정부는 더더욱이 국채를 팔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뭐연5% 또는 그 이상의 금리를 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즉 국채를 사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즉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5% 아니 6%의 금리를 주고서라도 나라는 국채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괜찮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무슨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아주 쭉쭉 잘 나가고 있다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방금 전에 우리 공부하셨죠? 사람들이 국채 말고도 다른 투자처에서 많이 놀고 있다라는 그 뜻이죠. 이는 곧 지금 시장에 큰 위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를, 시중에 그 이자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금리를 동결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금리를 동결하면 투자자들은 고개를 뭐 이리저리 돌리다가 국채를 사는 것도 고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채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국채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를 조금 내려도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런 현상을 연준은 의도하는 것입니다. 자, 국채 금리와 시중 경제와의 연관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요거야말로 이제 보너스인데요. 한미 간의 금리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환율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많이 높으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한국 내에 달러가 귀해지게 되고 한국의 달러가 귀해지면 환율이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미국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상단으로 기준으로 할때 2.0%포인트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뭐 지난달보다 지지난달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내려간 건 아니고 이제 2.0%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2%포인트의 금리 차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역대 한미 간의 금리 차 최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에 이미 시작된 금리 차이이기 때문에 뭐 한국의 달러가 뭐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그럴 것까지는 추가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갈 달러, 지난 7월에, 그 7월부터 이미 2%포인트 했기 때문에,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갈 달러는 그때 7월에 이미 일시적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덕분에 그래서 7월에 그때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른 게 지금까지 계속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이번에도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됐는데 빠져나갈 것이냐? 이번에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연준이 다음 달에도 역시 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전망도 사실 그래서 뉴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 높다라는 그 예상이 나오는 관계로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한국 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금리 차 때문에 빠져나갈 달러는 지난 7월에 일시적으로 빠져나갔고 지금은 동결했고, 또 똑같은 금리차를 갖고 있고, 뭐 금리차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역시, 다음 달에 뭐 금리를 또 올릴 거라면 모를까? 역시 다음 달에도 동결이 예상되니까, 뭐 굳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겠네 하고 한국에 그대로 머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금리차와 환율 전망은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머리 아픈 경제 뉴스를 끝으로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찐 구독자님들임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 구독하셔서 매일 생생한 속보와 또 쉽게 풀어드리는 해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교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